강화도의 한 고양이가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자신이 타고 갈 우주선인데요. 원래 이 고양이는 캣스타라는 어남한 별나라에서 이곳 지구로 특수 임무를 띠고 날아온 고양이입니다. 이 고양이의 임무는 지구의 인간들을 납치해서 자신들의 별나라로 데리고 가 모든 물고기를 인간들에게 잡게 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요. 그 목적은 그만 숲으로 돌아갔습니다.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고양이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. 그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줄 뿐이 고양이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고양이는 자신의 별나라인 캣스타에서 자신을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갈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하염없이 기다려도 우주선은 오지 않고 있는데요. 아마 캣스타라는 별에서도 이 고양이의 쓰임새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고양이는 할수 없이 이곳에서 하염없이 우주선을 기다리는데요. 만일 하루 정도 더 기다려도 우주선이 오지 않으면 이곳의 강아지들과 그냥 즐겁게 뛰놀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. 처음에는 강아지들을 적들이라고 간주하고 쳐다도 안 봤는데요. 조금 같이 놀다 보니까 강아지들도 괜찮은 동물이구나. 참 해맑은 아이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데요. 아무튼 이 고양이가 지구인들을 더 이상 납치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곳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고양이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. 우주선을 기다리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저도 제 인생의 우주선이 어서 날아오기를 기다립니다.